안녕하세요. 트럭판입니다. 오늘은 지금 아침 조출을 받아서 어저께 통을 떠놓고 들어갔어요. 통을 떠놓고 들어가서 오늘 여기 천안에 작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뭐 길게 남은 시간은 아니고 한 6km 정도 이제 남았고요. 여기가 이제 작업지가 이제 영상 자체가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영상 자체가 안될 거예요. 카메라도 뺏길 줄도 모릅니다. 요즘 제가 이제 좀 영상을 좀못 찍었어요. 좀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좀 멘붕이란 멘붕에 좀 빠지다 보니까 저 영상도 잘안 나오고 뭐 만사가 다 귀찮더라고요. 일하는 것도 귀찮고.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번부터는 어떻게든 제가 뭐 영상을 계속 찍어서 꾸준하게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날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안개식으로 지금 꼈어요. 안개식으로 꼈는데, 원래 이 지금 6월달 요쯤이 안개가 많이 껴야 되는 시기예요. 많이 껴야 되는 시기인데, 이게 기온 이상으로 인해서 조금 요즘은 안개 낀 구간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. 거의 못 본다고 제가 올해만 저기도 안개 낀 구간이 한, 안개 낀 구간 운행하는 게한 2, 3일? 2, 3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. 이게 조금 좀 봄,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, 이제. 뭐 겨울 끝나니까 바로 여름 돼버리는 것 같고. 올해 에어컨 키는 것도 조금 좀 많이 빨랐고. 올해도 이제 조금 좀, 지금 벌써 6월 20일인데,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니 뭐.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가 또 온다고 해요. 장마철에는 차 관리도 솔직히 잘안 되고, 뭐 깨끗하게도 안 되고, 이제 뭐 장마철에는 조금 좀, 차 관리는 좀 포기를 하고, 그냥 슬슬 가야 될것 같아요. 올해는 비도 좀, 예보상에는 비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 와봐야 오는 거니까 크게 뭐 두려워하진 않고요. 비 오는 거를. 제가 이 영상을 다른 날 다시 찍을 거지만 지금 솔직히 좀 계속 말하는 것 자체가 화물업이 많이 힘들어요. 화물업뿐만이 아니라 매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 자체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. 모든 일 자체가.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지금 뭐 많이 힘들 거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 거고.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기전으로 갈것 같아요.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, 좀 장기간으로 많이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좀 버텨야 되는데, 지금 솔직히 못 버티겠어요. 버티는 게 많이 힘드네요. 차 유지비며 뭐 나가야 되는 이 생활비며, 이게 일정으로 지금 나가다 보니까 버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예전에는 제가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벌어졌는데, 지금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일이 안 받쳐주니까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. 네, 아무튼 간에 자세한 얘기는 조만간 제가 다시 좀
영상으로서 제가 찾아뵙고요. 오늘은 작업집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한 1km 정도 남았으니까 작업지 가서 9시 작업이니까 9시 작업하고 그럼 한 10시쯤 나온다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또 부지런히 또 부산까지 내려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일이 없는 건 없는 거고 제가 주어졌으면 그 일 주어진 거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제 몫이기 때문에 아무튼간 목적지에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보시면 이제 도로 자체가 넓지가 않아요. 편도 1차로 도로, 왕복 2차로 도로인데 이 도로에서는 이제 요런 커브머리에서는 솔직히 넘어가지는 않아요. 중앙선은 조금만 더 커진 커브다 그러면 좀 조심히 넘어가야 됩니다. 무조건 중앙선을 넘어야 될 만한 그 행위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좀 있어요. 이런 커브머리에서 뭐 솔직히 반대편이 안 보이잖아요. 오른쪽으로 커브머리는 와 여긴 뭔데 이렇게 차가 몇 대가 와있어? 어 차 많이 와있네. 고세 창고인가 봐요. 위험물 창고는 이쪽 안성에도 이쪽 입장 요쪽에도 공장들이 많아요. 들어오는 공장이 근데 이제 각 사무실마다 들어가는 공장은 한계가 있어요. 거의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커브머리에서 이렇게 추월나간다고 저렇게 치고 나오는 거는 진짜 위험한 행동입니다. 평지에서 될 수 있으면 평지에서 치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. 그래야 좀 덜 위험하고. 일단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. 영상은 나와서 다시 찍을게요. 수고하십시오. 자,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부산으로 내려갈 거고요. 콧물. 경운기 참 오랜만에 보네요. 아무튼간 작업을 또 무사하게 마쳤으니 저는 또 무사하게 부산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제 여기서 5시간? 넉넉 잡아서 5시간 반은 보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. 10시 반, 11시 반, 12시 반, 1시 반, 2시 반, 3시 반. 한 4시면 부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4시에 반납 들어가서 배차만 빨리 나와준다면 저는 오늘 많은 시간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, 리차드 아직도 작업을 다 못했는데.
이렇게 하차가 많이 늦어요. 8시 반 안 돼서 제가 여기 지나갔잖아요. 근데 9시 45분인데 아직도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. 차가 심지어 더 늘어났어요. 저는 일단 마무리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죠. 아무튼간 얼른 고속도로로 나가서 저는 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항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